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시는 아메리카노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어떤 것에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오늘은 카페인에 대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건강과 직결될 수도 있는 이 카페인, 하루에 어느 정도 마셔야 될지, 어떤 것을 어느 만큼 마셔야 내가 과하게 먹는 게 아닌지 오늘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커피를 딥하게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커피를 그냥 일상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도움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럼 카페인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카페인의 역할은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방법이 우리 몸에 나오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억제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카페인만 놓고 보면 커피가 그렇게 몸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을 과하게 복용하다 보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도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커피를 일정해서 섭취하지 않으면 항상 피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인 기준으로 카페인 권장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을 기준으로는 하루에 400mg, 그리고 임산부의 기준으로는 하루에 300mg,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몸무게 체중당 2.5mg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이상으로 많이 마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카페인은 무조건 이 수치 안으로 먹으면 안전하다고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나 해독력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보시면 커피를 조금만 마셔도 잠을 못 자거나 굉장히 속이 안 좋아지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커피를 굉장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커피를 마시는 건 괜찮은데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만을 위한 그런 음료를 마시고 응급실을 가는 경우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과 당 성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가려져 있던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클로로겐산이나 폴리페놀 같은 심혈관계, 암, 당뇨 이런 곳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항산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상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어떤 약도 과하면 좋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이 드시는 많은 커피 음료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지를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는 세계적인 유튜버 제임스 호프만의 영상을 통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오늘 이 영상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호프만의 영상도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질문으로 다시 한번 더 시작을 해볼게요. 에스프레소와 푸어오버, 핸드드립 똑같은 수율과 똑같은 양의 원두를 써서 커피를 추출했다면 어떤 것이 더 카페인이 많을까요? 솔직히 저는 에스프레소의 카페인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푸어오버는 여러 가지 필터를 통과해서 추출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걸러지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고형 성분들이 추출이 되고 쥐어짜듯이 가압을 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가 카페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실험 결과는 완전 반대로 나왔습니다. 푸어오버, 핸드드립으로 추출한 커피가 훨씬 더 카페인이 많았던 것입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양인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스프레소는 110mg, 푸어오버는 거의 170mg. 그래서 한 샷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에스프레소 한 샷을 마시면 60m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 기준으로 보면 거의 6잔? 에스프레소 원샷 기준으로 6잔 정도를 마셔도 카페인이 그렇게 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160g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2잔 정도만 마셔도 권장량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왜 핸드드립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마시면 잠이 안 오는지 이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호프만의 영상뿐만 아니라 카페인과 관련된 몇 가지 논문들을 살펴보면 추출 시간과 카페인의 추출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호프만도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카페인의 추출은 추출 시간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물과 커피 입자의 접촉 시간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커피 칼럼니스트 스프로깅스의 서리님이 이 제임스 호프만 영상에 대한 어떤 오류 하나를 밝혀주셨습니다.
제임스 호프만이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수율이 올라가면은 후반부에 카페인이 더 많이 추출된다는 식으로 그래프를 설명했었는데, 그것은 그래프를 해석하고 연관짓는 것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후반부에 더 많이 추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카페인이 추출이 더 되는 것은 맞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가속화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후어버, 어떤 게 카페인이 더 많을까요? 여기서도 저는 뒤통수를 맞고 말았는데요. 당연히 인스턴트 커피가 더 카페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인스턴트 커피에는 로부스타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스턴트 커피의 뒤쪽에 커피를 제조하는 가이드를 보면 굉장히 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호프만이 실험을 할 때는 농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푸어버와 비슷한 농도로 맞춰서 카페인 양을 측정하게 되죠.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인스턴트 커피의 카페인이 가장 적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보통 푸어버와 비슷한 농도로 만들려면 200g 정도의 물에 3g의 인스턴트 커피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농도가 비슷해지고 카페인을 비교해보면 인스턴트 커피는 120mg의 카페인이 녹아들어가 있고 푸어버는 160mg 정도가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로브스타가 카페인이 더 많다고 우리가 배워왔었는데 왜 인스턴트 커피를 비슷한 농도로 만들어도 카페인이 더 적은 것인가? 인스턴트 커피의 추천 가이드대로 농도를 맞춰서 드시게 되면 카페인 양이 더 작습니다. 거의 한 잔에 80mg 정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인스턴트 커피 5잔 정도를 마셔도 하루 권장량에 비슷하게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인스턴트 커피는 내가 하루에 많이 마셔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지도 조금 이제 아시겠죠? 실제로 카페인이 좀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호프만이 또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로부스타 원두를 추출해서 카페인을 비교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로부스타가 실제로 카페인이 더 많기는 많았어요. 로부스타를 푸어버로 추출하니까 거의 200mg 정도의 카페인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추측해보건데 인스턴트 커피는 커피를 만들 때 수율 자체를 훨씬 더 높게 만들기 때문에 정해진 원두량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은 똑같은데 더 많은 수율을 뽑아내다 보니까 카페인이 농도에 대비해서 더 적게 들어있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에스프레소 푸어버를 만드는 공정과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제조 공정은 확실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도 원가를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더 많은 수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공법을 만들어서 제조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로스팅에 따라서 카페인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얘기해 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배전된 커피, 그리고 신맛이 막 많이 나는 약배전된 커피, 어떤 게 카페인이 더 많이 나올까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커피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많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강배전된 커피가 카페인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생두 1kg을 강하게 볶으면 800g 정도가 나오게 되고 약하게 볶으면 거의 900g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강하게 볶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미나 이런 성분들은 강하게 볶으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강배전된 커피 18g을 사용하게 되고 약배전된 커피 18g을 쓰게 되면 사용된 생두가 어떻게 보면 강배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페인 양이 더 많이 추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카페인 자체가 더 많은 것이죠, 강배전이.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0g으로 비교해보면 약배전은 62mg, 중배전은 67mg, 강배전은 72mg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100g당 카페인 양을 정리한 표를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에 참고를 하시면 하루에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는 일을 좀 막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카페인을 커피 추출하는 바리스타들이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몇 가지 논문을 찾아보고 참고해보면서 이런의 과정들을 한번, 이론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페인 추출은 사용되는 물량이 좀 많았을 때 추출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되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카페인이 더 많이 추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사례들에서, 몇 가지 실험들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추출할 때 가이드 정도로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같은 양의 원두를 사용했을 때는 브루잉 레이시오가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 물의 비율이 높은 것들이 카페인이 더 많이 추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실험에서는 더 재밌는 결과가 브루잉 레이시오가 비슷해도
전체적인 원두와 물의 양이 더 많은 것들, 이런 곳에서 카페인이 조금 더 추출이 많이 되는 경향도 나온 게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와 푸어고를 보면 추출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죠. 거의 3, 4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카페인 추출에 더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내가 카페인에 민감하다, 그렇다면 추출 시간이 짧은 추출을 만들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에어로프레스로 짧게 추출해서 희석해서 마신다던가, 에스프레소로 추출해서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마신다던가, 그렇게 추출하시면 카페인 복용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배전된 커피보다는 약배전된 커피를 드시면 카페인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